밥 안 먹고 뭐하냐? 무심한 듯하지만 소연양에게는 일편단심 순정남이었던 육성재 씨. 극 중에선 남주혁씨를 선택했지만 실제 소연양의 마음은 달랐다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육성재 씨 선택하고 싶었다. 그렇죠? 네. 아 진짜? 아니 뭘 처음 들어봤어요?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너무 잘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멤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둘의 관계. 와 뭔가 수상합니다. 아, 멤버들의 질투가 느껴지시죠? 남자분들은 소연이를 많이 좋아해요. 아, 아, 아. 유정양의 지원대로 많은 남자 스타들이 소연양을 이상형으로 꼽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운데 파이팅 하세요. 반지하에서 지상 15층으로 올라가는 중. 아, 요즘 김소연 씨 되게 예쁘신 것 같아요. 네? CNBC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아, 예, 학교 네. 촬영 잘 하시고요. 저도 방송을 봤는데 너무 매몰차게 끝났더라고요. 그렇죠. 통화를 하다가 바로 감독님 슛 하신 거예요. 되게 서운하실 텐데 또 영상 편지 한번 가야죠. 네, 안녕하세요.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사진 같이 찍어요. 안녕하세요. 얼굴도 예쁘고 연기도 잘하는 소연양은 성적까지도 5월에 화제가 됐었는데요. 중1 때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조용히 해요. 그냥. 저희가 드라마 이제 촬영 중에 계속 찍고 잠도 못 자는 현장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고등학교를 진학을 또 선택을 안 하신 거잖아요. 아, 학교를 계속 꾸준히 나갈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한테 좀 미안한 거예요. 중간중간 막 들어가고 아무래도 분위기가 어떻게 흐트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사실 학교 수업을 계속 빼먹는 것보다는 제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근데 이제 오빠들처럼 뭔가 여러 명이서 모여서 하는 게 없으니까 그쵸. 이제 가끔씩 친구들 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저희 숙소랑 집이 되게 가깝더라고요. 오빠들이 시간 되면 가서 놀아줄게. 야 역시 소연양 챙기는 우리 성재 씨 밖에 살죠? 밖에 살죠? 조희 씨는 그래 조희 씨는 어떻게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행복하시나요? 다음 주에 바가지 좀 긁히시겠네요. 팬분들 사이에서 또 육잘또라는 별명을 불려요. 육성재 잘생긴 또라이. 아~ 평소 육잘또라고 불리며 잘생긴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는 상상 초월 4차원 행동을 서슴치 않는다는 성재 씨. 하나 둘 셋. 딱 귀신 꿈꿨던. 딱 귀신 꿈꿨던. 아 이거 멤버들 반응이 상당히 좋죠. 보여달라서 보여준 건데 왜 그래? 시켜줘서 하나 둘 셋. 두드리가 뭐 먹는 거예요? 네. 아 살다 살다 비둘기 개인기는 또 처음입니다. 근데 잘해요. 와 목놀림이 상당히 디테일하죠. 대단합니다. 인정. 아, 비둘기.